안녕하세요. 게임 전문가이자 삼국지를 좋아하는 남자 클템 이현우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이 청두에 왔습니다. 이 청두가 뭐로 유명한지 다 아시죠? 후바오의 도시 청두, 미식의 도시 청두.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 삼국지의 도시, 삼국지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벌써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MSI와도 뭔가 한 호흡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청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실히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청두에서부터 벌써 청나라 냄새, 삼국지의 냄새가 좀 물씬 풍긴단 말이에요. 그거 들리시죠? 우리 제갈량의 마지막 숨결, 그리고 이 유관장,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체험해보고자 이곳에 왔으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오늘 천천히 여유 있게 즐기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우리 한번 렛츠 고 청두, 삼국지 고! 네, 여러분 여기 무사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정말 사람이 많이 붐비는 엄청난 장소, 그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삼국지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삼국지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그 삼국지의 전성기 기준 보면은 수많은 영웅들이 그렇게 재밌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엄청난 스토리들이 많고, 이 삼국지를 좋아하는 제가 이 무사에 온 거 자체가 저도 마음이 좀 벅차오르는데, 유비, 관우, 장비부터 시작되는 이 제갈량, 그리고 수많은 그 오 대장군과 엄청난 막 간손미 라인까지 이 모든 게 다 있는 무사로 한번 직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Let's go! 지금 여기 무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한번 돌아다닐 건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진짜 지금 평일 오후인데도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무사에 오니까 또 특히 이 삼국지에서 유비와 이 제갈 공명이 만난 스토리가 또 그게 우리나라에서 봐도 또 굉장히 그 한편 대하서사 그냥 드라마로 쓰여지죠. 유비 입장에서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리저리 떠돌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와중에 머리가 없단 말이죠. 결국 그런 친구들을 한 호흡으로 모아줄 이 머리, 책사가 필요하고 두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갈 공명이다 이거죠. 근데 이 제갈 공명 본인이 재난 걸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제 은거라고 있지만 이미 소문은 자자했어요. 롤로 따지면은 아직 등용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선수도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또 있거든요. 아마추어 때부터 장난 아니다. 이 친구는 그냥 누가 데려가도 천하를 얻을 거다. 뭐 아주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페이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갈 공명 같은 경우도 진짜 유명했는데 유비가 이제 그때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삼고초려. 진짜 막 엄청나게 열심히 설득했다. 그래서 결국 제갈 공명을 얻었다. 이 둘이 만났다. 또 이 사례가 진짜 유명합니다. 삼고초려 하면 뭐 지금도 정말 많이 쓰죠. 아, 그래서 참 이 둘 간의 사이가 느껴지는데 저희 현판 보이시나요? 뭐 걷다 보니까 어느덧 현판까지 왔는데 명량청고. 이게 뜻이 뭐냐면 결국 이 유비와 이 신하들과의 어떤 뜨거운 의리, 충성 이런 거를 다루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느껴진다. 그런 애티튜드, 군주와 신하 간의 그런 자세가 느껴집니다. 확실히 좀 걷다 보니까 계속 가는데 한번 계속 걸어가 볼까요? 무사에 또 오면은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이 저희 기다리고 계실까요? 어? 이거 혹시 출사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글귀가 쭉 쓰여져 있다는 거? 쭉 긴 글귀로 쓰여져 있다는 건 사실 출사표밖에 없어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우리도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기 전에 나의 갈 길, 나의 방향성을 딱 고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갈량이 결국 말년이죠. 제갈량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북벌을 좀 해야겠다. 이 청두가 이 청나라의 수도,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곳 자체가 지형이 그냥 둘둘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말 그대로 산으로. 그래서 방어하기는 좋고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기는 좋을 수 있는데 나가진 못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 힘에서 그냥 밀리는, 그냥 시간이 갈수록 이 국력 차이를 극복을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롤로 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롤도 진짜 힘들어도 만고에도 밀리고 오천고에도 밀려도 마지막 바론 찬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북벌을 행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때 당시 황제 유선한테 이제 출사표를 아래는 거죠. 진짜 문구들이 하나같이 다
명문이라고 자자합니다. 참 여러 가지 좋은 문구가 많지만 제가 또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제가 발음이 좋을진 모르겠어요. 이 국궁진취 사이후이 뭐 이런 얘기가 국궁진취 사이후이 네. 무슨 뜻이에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북벌을 완수하겠다. 이제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걸로 대략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갈량도 사실 이 출사표를 쓰면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본인도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뭐라도 좀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뭔가 그 절절함이 느껴져요. 뭔가 이 스토리를 알고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있어요, 진짜. 뭐 악비 장군님이 쓰셨다고 하는데 송나라 때 그분이 또 명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악비. 우리가 또 좋은 문구를 한번 살펴봤고요. 출사표. 여러분의 출사표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출사표를 던져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전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무사에서 계속 출사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국의 결단. 예. 아 그렇네요. 진짜 로이식으로 표현해서 구국의 결단. 승부처. 어떤 승부를 건다. 쇼 붙인다라고 하죠. 이렇게 출사표도 봤으니까 그러면 또 둘러보다 보면 네 여기 슬슬 이제 장군님들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수염이 있는 걸로 봐서는 관우 장군이신가요? 풍습 장군이라고 합니다. 아 풍습 장군님. 저기도 수염 다 있으시네. 다 기본적으로 수염이 있으셔서 근데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요? 부천. 부천? 네, 부천. 아 예. 네. 또 부천 씨가 생각나서. 예. 아 부천 장군이 이분도 유명하시고. 이장수가 누구죠? 왕평. 왕평. 우리한테 좀 그렇게 하면 익숙하실 거예요. 읍참마속 아시지 않습니까? 읍참마속. 지키라고만 했거든. 지키라고만 했는데 그 굳이 또 산 위에 올라가고 막 싸움 거에다가 그 말아먹은 북벌 말아먹은 우리 마속 있지 않습니까? 마속이랑 같이 보낸 장수가 왕평이에요. 사실 제갈량이. 그러니까 마속이 딱 봐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왕평을 같이 보내가지고 같이 좀 컨트롤 좀 해라. 제어 좀 해라 해가지고 왕평이 막 제어하려고 하는 장면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냥. 솔랭에서 네. 절반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꼭 나가가지고 끊기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있어요. 그냥 안 죽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이 솔랭하다 보면 정말 많은데 근데 그게 오히려 난 롤하시는 분들은 마속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키기만 해. 넘어가지만 마. 가만히만 있어. 하면은 또 사람이 그게 청개구리 심보가 있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내가 가만히 있고 이기는 것도 약간 그렇거든요. 나도 공을 세우고 싶다. 나도 솔킷 내고 싶다. 그러니까 롤하는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탑이지만 저도 제가 안 죽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에서 굳이 들이박아서 졌던 게임 많고 이해가 갑니다, 마속이. 그런 심정이 갑자기. 네. 근데 뭐 죽어야죠, 근데 말 안 들었으니. 황충! 근데 이게 장군님들이 보면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셔서 사실 얼굴 외형으로 구분하긴 어려운데 황충 장군님이 또 여전히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좋아하는 장군님이죠. 노장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뭐 여전히 활약한다. 뭐 노익장. 중요 전투에서 또 되게 마지막까지도 되게 활약을 하셨어요. 여기 써 있네요. He killed Hao Yan. 샤오우랑 발음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하여튼 주요 전투에서 진짜 많이 활약하셨습니다. LCK 선수랑 비교할 수도 있어요. 또 원거리 딜러 아니겠습니까? 황충하며? 그래서 네프트 선수가 생각나네요. 정말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고 베테랑이지만 그 힘은 젊은 친구들한테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삼국지가 원래 연희와 정사라고 해서 연희는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소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토리 근데 또 정사 쪽은 말 그대로 약간 팩트 재미없는 진실 같은 게 많아요. 원래 뭐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그런데 저도 그냥 우리가 같이 재밌게 노는 거잖아요. 연희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이거 한 번씩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초! 마초가 또 금마초라 그러죠. 서량 금마초. 이게 간지의 상징이에요. 약간 뭐 이런 표현 좀 쓰레기 같은데 이미지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구현돼 있어요. 만화든 게임이든 뭐든 보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조조를 예전에 한번 죽일 뻔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화도 있고 약간 딥하게 들어가면 막 마등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쪽 이제 군락이 있거든요. 크루 같은 게 있죠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을 같이 흡수하는 개념에서 마초를 흡수한 게 총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됐다. 길드를 하나를 통째로 약간 흡수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집안 자체가 기가 막히게 또 유명한 집안이거든요.
갑자기 구마유시 선수가 생각나네. 구마유시 선수가 또 집안이 또 프로게이머 집안으로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신영 선수부터 해가지고 피가 흐른다 막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생뚱맞게 생각이 드네요. 별 사실 연관은 없습니다. 예. 아, 저기 저거 왼쪽으로. 조은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소위 인기투표. 막 통계조사 같은 거 하면은 항상 최상위권에 드는 장수 중 한 명이 조은이라고 하죠. 조은 자룡. 100만 대군 안으로 들어가서 막 휘젓고 나서 뭐 아들을 뭐 누구를 구했다느니 뭐 어쩌고니 약간 판타지 같은 신화적인 내용들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장수예요. 워낙 멋있다 보니까. 진짜오랑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많이 또 중계에서 언급하던데. 근위대장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항상 뉴비 옆에서 딱 지키고. 실제로 신짜오랑 뭔가 비슷하다, 뭔가 모티브 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번 MSI에서도 지금 뭐 거의 뭐 다 조자룡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날뛰고 있거든요. 뭐만 하면 다 뒤에 자룡을 붙이는데 지금 LCK에선 그래도 오너 선수가 오자룡이 뭔가 말도 좀 어감도 착착 붙고 신짜오로 진짜 맹활약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자룡. 그리고 약간 뭔가 오너 선수가 또 멋의 어떤 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원피스 해군 3대장처럼 등장하는 것도 좀 유명하잖아요. 몸도 좋고 조은의 이미지? 좀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총나라 명장들을 쭉쭉 만나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진짜 되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엄청 넓은 장소는 아닌데 진짜 뭔가 한 명 한 명 스토리에 빠져들게 되는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확 이렇게 몰입도가 생기는 건데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이라고 불리는 남자죠. 이 관훈장. 네? 장비예요? 아니 관우님이랑 너무 관우처럼 생겼는데 장비예요? 네, 그래서 장비라고 합니다. 아 근데 생긴 거는 진짜 느낌이 좀 이따 관우를 봐야겠지만 뭔가 힘의 상징처럼 나오죠, 삼국지에서. 진짜 그냥 힘쓰느니 나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군대 생활이나 사회 생활할 때 천사와 악마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유비가 착한 척 어떻게 보면 천사 역할하면 장비가 그냥 못된 악마 역할해가지고 유비가 에이 그러지 마라 동생하면 에이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쁜 역할도 좀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 막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되게 힘 잘 쓰고 좀 약간 무식한 어떻게 보면 그런 쪽 이미지한테 뭐 장비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사실 장비는 되게 똑똑했다고 합니다. 딱 LCK 장수가 누가 어울릴까 이렇게 보아하니 풍채가 좋거든요. 풍채가. 그리고 약간 동물로 치면 곰 같아요. 꽉 하면은 막 이렇게 다 막 찢어버릴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라 갑자기 캐니언 선수가 생각나네요. 그 풍채와 곰 뭔가.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귀여운 뭔가 반전 매력도 좀 있고. 아 그럼 우리가 장비를 봤으니까 장비 형이 누굽니까? 관우 신이라고 불린 남자 신이 된 남자 관우입니다. 아니 확실히 장비보다가 관우를 보니까 그래도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 관우는 장비에 비해서도 그리고 후대에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더 고평가가 돼? 더 이렇게 모셔지는 그런 정말 엄청난 영웅이라고 봐야겠죠. 저희 총룡언을 또도 있죠. 저 정도 실제로 길이와 포스면은 제가 볼 때 두 손으로 들고 확 휘둘렀을 때 재밌게 표현해서 관우 우리 영웅을 막 병따개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도 목을 병을 잘 따듯이 목을 따서 근데 저런 무기로 휘두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와우. 참고로 뒤에 있는 장수가 주창이라고. 주창. 여기 바로 뒤에 청룡원을 들고 아 예. 우리 청룡원을 또 셔틀 그리고 사실 완전 충신이죠. 충복. 그러니까 원래 네임드들은 다 그렇지만 항상 모시는 충복들이 있어요. 뭐 저로 치면 동진이 같은 친구 헬리우스. 그리고 관우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평이 있겠지만 또 만인 지적이라고 해요. 만 명의 비알바다, 그 강함이. 문무겸비에다가 진짜 좀 완전체라는 평가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점에서 처비가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이 퍼포먼스를 초비가 따라온 건지. 근데 그게 있어요. 예, 이게 관우가 좀 오만했다는 평이 있어요. 갑자기 이어지는 거지만 지금 우리 LCK, 우리 LCK가 또 언제나 도전자의 입장에서 지금 MSI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겸손함이 아닌가. 갑자기 쓸데없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도 나이를 들었는지. 그럼 이제 우리 동생들을 봤으니까 마지막 우리 최후의 브라더. 형을 보러 가야겠죠? 우리 센터 오브 유비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마지막으로 유비가 있습니다. 결국 유관장, 황제,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위치도 지금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 기가 막혀요. 포스가 있습니다. 제가 뭐 조조를 좋아한다는 건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유비나 송건 뭐 이런 쪽을 싫어한다는 건 아니니까 배울 점들이 정말 많은 또 각각의 개성이 엄청난 그런 또 우리 영웅들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매력적인 것만 되게 강조가 되는 좀 느낌도 있는데 사실 능력도 당연히 엄청 낮다고 하죠. 앞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해서 성과낸 적도 정말 많다고 하고 실제 무력도 셌다고 하고 무력이 세니까 또 장비관우 같은 친구들이 말을 듣지 않았겠냐. 당연하지만 능력이 엄청 낮던 그런 영웅이다. 유비는 어느 선수랑 비교할까요? 아 선수 저는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삼국지에서 소위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 하면은 촉이거든요. 사실 까놓고 촉나라를 주인공으로 잡고 가요. 여러 가지 스토리나 내용 에피소드들이. 그럼 그중에서 유관장, 그중에서 센터, 가장 주인공 중에 주인공 황제가 누구냐. 페이커가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유비에 어울릴 만한 그런 최고 황제 주인공이 페이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고 파이팅. 원래 엄밀히 따지면 좀 TMI이지만 페이커는 저는 조조랑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유비 앞에 있으니까 유비 면도 살려줘야죠. 네. 아니 근데 웬만한 장수를 다 본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오대장군에다가 말 그대로 유관장에다가 그분을 못 본 것 같은데요? 결국 여기가 무사 아니겠습니까? 무사에 왔으면 우리 갈량이 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갈량 형님을 봐야 되는데 어디 계실 것 같은데 여긴가요 혹시? 와 그래서 꽉 찼네요. 꽉 차 진짜. 총나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이 무사 여기가 실제 어떤 삼국지 관광 명소 중에 굉장히 탑티어라고 하더라고요. 감성이 있어요. 감성이. 여전히 우리가 삼국지 감성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삼국지 소설을 한번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소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볼까 싶기도 하고 삼국지 얘기는 해도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워낙 재밌는 일화도 많고 우리가 지금 현대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하게 쓰는 어떤 예시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제갈량 하면은 현대사회 지금까지 와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 보면 제갈량 같다. 약간 이런 쪽 무슨 갈량을 뒤에 붙이는 저기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계속 가볼까요? 제갈량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후대에 또 더 제갈량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 중에 단순 머리만 좋다, 뭐 책사, 뭐 무슨 작전을 잘 짠다 이런 거를 이제 넘어서서 그냥 총나라에 있는 거의 뭐 좀 과장 못해서 그냥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과업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롤로 치면 통나무를 든 거죠. 내가 이제 가면은 내가 이대로 통나무 떨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는 거잖아 총나라도.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출사표 북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연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말 그대로 만능 다 했다. 마치 우리 ACK로 치면 헬리오스 같은. 에? 헬리오스가 또 다 하지 않습니까 ACK에? 뭐도 하고 뭐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건 제갈량님이 계셨으면 고소사유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비유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자드네로 유명하잖아요. 어? 그 클태민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클갈량. 저도 한때 클갈량이라고 불렸던 때가 있긴 있어요 한때.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아무래도 아예 막말로 래퍼도 노패도 제갈량 붙이는데 저라고 못 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당연히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삼국지로 비유하면 약간 황건적 같은 느낌이죠. 황건적의 뭐 장각, 선동과 날조로 태평 요술, 민중을 현혹하고 시즌 1 막 그때 막 날렸지만 나중에 군대가 이제 딱 이제 정착이 되고 나서 바로 토벌당하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노가리나 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사에서 참 수많은 총나라의 명장들과 우리 또 이 제갈량님을 끝으로 한번 쭉 구경도 해봤는데 아 뭔가 이게 썰도 덮풀고 싶고 얘기도 막 더하고 싶은데 우리가 또 이제 갈 길이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유비 해릉으로 이 해릉 쪽으로 한번 가서 거기서 한번 또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죠.
그래서 걷다 보니까 여기가 해릉 입구인데 또 유빈님이 계신 곳이죠. 아,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한 영웅이 갔을 때 가는 길에 와,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 아시겠죠? 지금 청나라, 잔도, 좁은 길, 그 정말 지옥길. 그 잔도를 저도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곳을 어떻게 지나서 북벌을 했다는 건지, 이런 길을 어떻게 통과해서 정말 여기를 함락시킨 건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엄청난 잔도입니다. 진짜 이 난도가.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MSI 북벌을 실패한 지 몇 년이야? 한 7년 돼가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격했다는 그 청나라의 의지를 우리가 받아서 이번 MSI 우리가 7년 진짜 못 먹은 지 좀 한참 됐지만 다시 한번 북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MSI 다를 겁니다. 다들 출정하라. 북벌이다! 북벌이다! 북을 쳐라! 가자!